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의 톱 스타일리스트 뺨입니다. 네, 오늘은 지금 제가 입고 있는 데님 팬츠를 활용한 봄 스타일링 컨디션입니다. 네, 데님 팬츠는 남녀노소 상관없이 누구나 입는 아이템이고요, 패션을 좋아하지 않더라도 안 입는 사람들이 없는 가장 기본적인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레트로 열풍이 불면서 데님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네, 그렇다고 해서 데님을 누구나 잘 입을 수 있느냐, 그것도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데님 자체가 기본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체형도 고려해야 되고요, 체형에 맞게 뭐 기장감이나 코디까지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아이템이지만 누구나 잘 입기 좀 어려운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댓글로도 많이 물어봐요. 어디 청바지가 괜찮아요? 청바지 수선 어떻게 해요? 청바지 어떻게 코디해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 데님하면 생각나는 브랜드죠. 바로 캘빈 클라인 진에서 제가 다섯 가지 핏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요즘에 정말 핫한 현아 씨와 던 씨가 캘빈 클라인 진 활동하면서 와 정말 이쁘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거기서 던 씨가 입었던 제품을 포함해서 다섯 가지 제품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왜 다섯 가지만 준비를 했냐고요? 청바지 핏에 따라서 그 느낌도 달라지고 기장 수선이나 스타일까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좀 다섯 가지 제품을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참고하셔서 아, 데님은 저렇게 스타일링하는 거구나, 데님은 저렇게 수선해야지, 이런 것도 참고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입자마자 와 정말 범용성이 넓고 다양한 분들이 입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컬러감은 가장 기본적인 중청 컬러인데 화이트 워싱이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워싱이 인위적인 느낌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워싱이 잘 되어 있거든요. 직선적인 느낌의 워싱이 들어가 있어요. 네, 이게 데님을 묶어서 워싱하는 기법이라서 세련되고 자연스러운 느낌을 주는 워싱입니다. 이런 워싱의 또 장점은 다리가 좀 가늘어 보이면서 길어 보이는 역할을 해줘요. 이런 느낌의 코디하기 괜찮은 컬러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디 테이퍼 핏감으로 골반 부분은 꽉 잡아주고요, 전체적으로 슬림하게 내려가긴 하지만 허벅지랑 종아리 부분은 어느 정도의 여유가 있어서 허벅지가 굵으신 분들도 약간 이런 슬림한 느낌으로 입기 좋은 그런 핏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이즈는 29에서 32 사이즈를 입고 있거든요. 네, 29는 허리 사이즈고 32는 바지 기장 사이즈인데 제 키와 허리에 비해는 바지 기장이 살짝 긴 듯한 느낌이 있어요. 바지 기장을 수선했어요. 딱 비교해보시면 어떤가요? 살짝 유주하게도 입을 수 있지만 기장을 잘 맞추면 다리도 길어 보이고 비율도 좀 더 좋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저처럼 키가 170 초반이신 분들은 기장 수선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네, 이렇게 수선을 할 때 몇 가지 팁이 있습니다. 세탁도에서 그냥 바지를 줄여달라고 하면은 이 밑단에 이쁜 이런 워싱 부분까지 다 날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 일반적으로는 청바지를 이렇게 안쪽으로 말아먹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청바지 밑단이 그냥 워싱 없는 밋밋한 느낌으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밑단 부분을 그대로 살려달라고 꼭 말씀을 하시고 수선을 하셔야 돼요. 코디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청바지를 남자분들이 연출할 때 대부분 캐주얼하게만 연출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스니커즈나 뭐 운동화나 컨버스 이런 걸 매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매치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이런 부츠나 라이더 자켓을 매치하면 훨씬 더 남성스럽고 세련된 느낌으로 코디하기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테이퍼 핏 같은 경우에 이렇게 부츠와 매치했을 때 실루엣을 이쁘게 잡아주고요, 이런 라이더 자켓을 매치할 때 뭐 기본적인 흰티도 나쁘진 않지만 제가 매치한 것처럼 이런 레터링이 있는 제품을 인으로 매치하신다면 포인트를 더할 수가 있습니다. 라이더 자켓이나 아니면 블레이저나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에요. 제가 앞에 설명드렸다시피 다리가 굵으신 분들이 입기에 좋은 청바지라고 했잖아요. 원단 때문도 있는데요, 원단이 굉장히 편한 원단입니다. 이런 슬림한 핏의 청바지를 많이 입어봤는데 굉장히 불편해요. 안 끼고 힘들 정도로 불편한데 이 청바지는 앉았다 일어나도 네, 굉장히 편합니다. 걸어갈 때 이 장애물을 넘어야 될 때 있잖아요. 이런 슬림한 청바지를 입으면 못 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편하기 때문에 이런 장애물을 넘더라도 편하게 네,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슬림 핏이기도 하지만 이 밝은 컬러의 청바지라고 할 수 있어요. 중청이나 블랙진보다 봄이나 여름에 잘 어울리는 컬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핏감은 슬림 핏인데 보시는 것처럼 골반부터 허벅지 그리고 종아리까지 슬림하게 떨어지는 게 특징이에요. 네, 원단 자체에 스파한 끼가 있기 때문에 불편하거나 끼는 것 같은 느낌은 아닙니다. 슬림한 청바지를 구입을 할 때는 요 정도 붙어지는 청바지를 고르셔야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체형에 맞게 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딱 맞게 네, 구입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밝은 컬러의 청바지고 워싱 전체적으로 밝게 되어 있기 때문에 봄이랑 여름에 좀 화사하게 코디하기 좋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블로퍼와 티셔츠 그리고 블레이저를 매치해서 데이트에도 활용할 수 있지만 데일리 출근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코디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주의를 해야 될 게, 이런 슬림핏 청바지는 기장감이 가장 중요해요. 이 바지도 마찬가지로 29, 32거든요. 롤업을 하지 않은 상태에는 바지 기장이 굉장히 길게 떨어집니다. 길게 그냥 연출했을 때 어떤 느낌이 나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롤업 안 하고 길게 떨어뜨리면은
엄청 애매하지 않나요? 네, 이처럼 슬림 핏 청바지일수록 밑단이랑 뭐 롤업이나 기장감에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됩니다. 제가 입은 것처럼 이런 로퍼나 뭐 스니커즈나 블로퍼를 매치할 때는 꼭 롤업이나 발목에 보이는 정도로 기장을 맞춰주는 게 중요해요. 정말 애매하지 않나요? 보시면 제가 롤업하는 거 몇 가지 하는 팁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롤업하는 방법 알려드릴 거고요, 오른쪽처럼 좀 깔끔하게 롤업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롤업하는 방법, 바지 기장이 기니까 한 번만 롤업해야지 하고 좀 이렇게 크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슬림핏 청바지에는 빈 롤업은 생각보다는 어울리지 않고 다리가 짧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롤업하는 간격은 너무 크지 않게 딱 1인치 정도 한번 접어주시고, 네, 발목 바로 위 1cm 정도, 이 정도가 안정적인 기장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롤업해서 활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청바지는 밑단의 워싱도 신경을 많이 썼기 때문에 이런 스티치 라인들이 보이게 롤업하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기장감이 길지만 이 밑단이 보일 수 있게 롤업하는 팁을 좀 알려드릴게요. 깔끔한 느낌이 나죠? 이렇게 길게 내려놓은 상태에서 중간 부분, 발목 위 부분에 잡으신 다음에 아래 원단을 바지 안쪽으로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롤업을 하시는 거예요. 깔끔하면서 조금 더 신경을 쓴 듯한 느낌으로 코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선하지 않을 거면 전 셋이 붙여서 좀 잘 어울리는 청바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끝으로 이 청바지 좀 정리를 해볼게요. 밝은 컬러의 청바지고 슬림핏이다 보니까 봄이랑 여름에 활용하기 좋은 컬러감입니다. 많이 슬림하기 때문에 허벅지가 발달이 많이 되신 분들은 부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허벅지가 굵으신 분들을 제외하고 마른 체형, 아니 보통 체형 가지신 분들이 활용하면 좋은 청바지입니다. 쉽게 말해서는 슬림 레귤러 핏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허벅지부터 밑단까지 스트레이트로 쭉 뻗는 바지 핏감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청바지 핏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컬러감은 딱 보시는 것처럼 등청 컬러감이에요. 봄에도 잘 어울리지만 유행 안 타고 오래 입을 수 있는 청바지 컬러입니다. 그리고 워싱도 화이트로 은은하게 돼 있어요. 과하지 않고 이 허벅지 부분, 그리고 밑단 부분에 은은하게 돼 있어서 정말 호불호 없이 언제나 입을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이런 청바지 컬러 하나만 있으면 어떤 코디가 매치해도 잘 어울리긴 하거든요. 네, 봄에 어울리는 셔츠를 활용한 캐주얼한 코디를 만들어봤습니다. 청바지와 오버핏 스트라이프 셔츠를 매치를 해봤고요. 전체적으로 블루톤이기 때문에 신발에 옐로우로 포인트를 준 코디입니다. 이렇게 톤톤으로 매치를 하신 다음에 한 가지 원포인트를 주시면 좋아요. 데이트도 괜찮지만 대학생분들은 캠퍼스 룩이라든지 놀러갈 때 친구들 만날 때도 활용할 수 있는 코디입니다. 네, 오버사이즈 셔츠는 흰 티를 레이어드해서 오픈해서 입어도 괜찮고요. 요즘 날씨가 좀 쌀쌀하잖아요, 저녁에는. 그럴 때는 가디건을 살짝 레이어드를 해줘요. 이렇게 어깨에만 살짝 걸쳐주면은 룩 자체가 스타일에 신경 쓴 듯한 느낌으로 코디가 가능합니다. 같이 데이트를 하거나 누군가 추워한다 그때 이렇게 딱 벗어서 탁 해주면은 일석이조로 활용할 수 있는 스타일링입니다. 네, 그리고 이런 레귤러핏 청바지는 기본적인 롤업보다 밑단을 보시면 빅폴드 롤업을 통해서 코디를 해봤어요. 기본적인 코디인 만큼 이런 디테일에 신경 쓰면 좋거든요. 네, 끝으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 나이대 상관없이 입을 수 있는 청바지예요. 10대 분들부터 30대 분들까지 활용할 수 있는 청바지고요. 네, 핏이 레귤러 핏이기 때문에 체형도 크게 구애받지 않고 입을 수 있는 청바지입니다. 허벅지부터 밑단까지 스트레이트로 쭉 뻗는 핏이고요. 슬림한 느낌이 아니라 세미 와이드에 가까운 핏감입니다. 그래서 밑단이랑 이 아랫부분도 유주하게 떨어지는 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워싱도 그레이 컬러감에 질감이 살려있게 워싱이 되어 있어서 스트로 느낌도 나고 스트릿한 무드에 잘 어울리는 청바지입니다. 코디 한번 설명드리면 바지가 스트릿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캐주얼한 무드로 코디를 한번 해봤고요. 캐주얼한 스타일링 할 때도 디테일과 레이어드가 중요하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후드를 살짝 접어서 이런 레이어드 티셔츠가 보이게 아마 스타일링을 해봤고요. 모자와 가방을 더해서 코디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레이 톤이기 때문에 신발에 포인트를 준 스타일이에요. 이런 코디는 스트리트웨어 좋아하시는 분들도 잘 어울리실 것 같고요. 대학생분들 그리고 캠퍼스 룩에 학교 다닐 때 어떻게 입을지 고민하신 분들은 이렇게 스트릿하게 연출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주한 핏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스판이 섞인 원단이 아니라 100% 데님 원단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감도 잘 살고 그리고 웨어도 잘 연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이 청바지는 남친룩 입는 분들한테 추천드리지 않아요. 네, 하지만 스트릿웨어 그리고 캐주얼한 의류를 즐겨 입는 분들에게 잘 맞는 청바지고요. 허벅지부터 종아리까지 여유롭게 나왔기 때문에 체형 상관없이 입을 수 있는 청바지입니다.
헤이퍼드에 가까운 청바지인 것 같아요. 청바지는 그 던 씨가 딱 입으면서 많은 분들한테 알려지고 약간 이쁘다고 생각했던 청바지였거든요. 네, 다른 청바지 컬러와는 다르게 약간 블루 그레이 컬러로 되어 있습니다. 오묘한 느낌감을 주는 청바지예요. 은은한 워싱과 이 무릎 쪽에 데미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크한 느낌으로 입을 수 있는 청바지입니다. 코디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청바지에 그리고 화이트 부츠를 더해서 조금 더 시크한 느낌으로 스타일링을 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약간 노멀한 느낌인데 화이트 부츠가 딱 들어가면 스타일리시한 느낌으로 연출하기 좋아요. 한국 점퍼를 매치하긴 했지만 뭐 라이더나 블레이저나 다 매치가 가능하고요. 또 여름이 되면 청바지의 힌티 아니겠습니까? 티만 입더라도 이 청바지의 컬러감과 부츠가 딱 더해짐으로써 심심하지 않고 이쁜 네, 코디를 만들어줍니다. 청바지 자체가 너무 슬림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와이드하지도 않아서 좀 여유롭고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제품이에요. 청바지랑 힌티만 입어도 딱 이쁜 제품이다. 청바지와 힌티를 코디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여러분들 체형에 맞는 딱 맞는 청바지를 고르는 거예요. 그렇다고 너무 슬림하지 않게 너무 끼니 느낌이 나지 않게 입는 게 중요해요. 네, 그리고 이 제품은 이제 밑단에 보시면 커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선을 따로 맡기실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이 입는 바지에 맞게 잘라서 입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끝으로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기본적인 컬러감은 아니에요. 오묘한 컬러감이 있어서 트렌디하면서 청바지 힌티만 입어도 개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할 수 있고요. 허벅지 부분이 여유롭게 나왔기 때문에 엄청 굵으신 분들은 좀 힘들 수 있지만 적당히 허벅지가 있으신 분들도 충분히 입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은 케빈 클라인 진 제품들과 함께 청바지 코디 방법과 수선 방법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오늘 리뷰한 제품들을 제가 더보기란과 댓글 링크에 남겨드릴 예정이니까요. 네, 링크에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여러가지 청바지가 있었지만 사진보단 전 실물로 입었을 때 훨씬 더 만족도가 높았고 이런 편한 실용성에 있어서 신경을 많이 썼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괜찮은 청바지 한번 사고 싶다. 사실 켈빈 클라인 진하면 청바지 좋아하시는 분들 아마 다 좋아하는 청바지일 거기 때문에 아마 입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을 참고하셔서 매장에서 입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춤추느라 좀 고생한 이 친구에게도 네, 고생했다고 이야기를 해주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